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장 암자사 계곡 올라가는 송정천 식구 지점입니다. 기장 군청에 앞에 몇분 이런 거를 저 텐트 저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자꾸 이래 가지고 저런 거를 좀 치워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장 군청에서는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상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진짜 욕을 안 하려고 그래 했더만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좀 씹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장군청.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자, 계곡 저택 이렇게 돌을 쌓습니다. 그때 요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공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중단을 돼가지고 지금 이래 있는데, 그 앞에 영상을 잡았을 때, 사진하고 다 찍었을 때, 기장군청에 찾아갔었습니다. 이거를 원상복구 좀 해달라고. 자, 저 밑에는 물이 잘 내려가는데, 자, 옆에 이렇게 돌을 쌓은 거 보이시죠? 자,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진짜 이거는 기장군청은 진짜 개새끼들이네. 응? 하천 건설과 진짜 너무합니다. 요거는 내가 좀 특이한 대로 인터넷에서 좀 올려볼까 합니다. 글을 그렇게 새기겠습니다. 기장군청 진짜 말 일반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왜 일반인들 그렇게 민원을 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줬습니까? 예? 일반인들이 있고 당신 애들이 있는 겁니다. 역시 높은 사람들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진짜 민원 제도법이 진짜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기장군청. 지금부터 조금씩 나가면서 자꾸 촬영을 해볼 텐데, 내가 왜 신경질 났나 하면은, 이런 돌 때문에 신경질 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래 하천에 공사를 했다서, 내가 이렇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경질 나는 건 아닙니다.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왜 그걸 모르십니까? 진짜 이런 건 하도 너무하지요. 자, 자네까지입니다. 자, 나가서 내가 왜 신경질 나는가? 제가 왜 신경질 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장군청은 진짜 하도 너무합니다. 자, 저 바깥으로 나가면서 저 길가로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가 넘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무 이파리는 시퍼렇습니다. 나무 이파리는 시퍼란데 이렇게 나무를 훼손을 시키면서 이 환경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신경질 납니다.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좀 살리. 자연을 좀 살려줍시다.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한 군데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나무 뿌리까지 이렇게 뽑혀가 있습니다. 나무 이렇게 뿌리까지 뽑혀가 있고요. 자, 요거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자, 기장군청. 요거는 나무 이파리가 다 죽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환경을 망가뜨리가면서 이렇게 훼손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훼손을 하지, 당연히. 자, 한 군데 더 비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 생가지입니다. 자, 요 영상 보이십니까? 자, 기장군청. 반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때문에 하자 벌거벗은 나무도 저는
아무것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장군청 하루속히에 빨리 이런 나무를 요 갈 때 안 보기 싫고로 잘라내시든지 좀 기장군청에서는 좀 빨리 하루속히 제거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충 어디에 짜면지는 대충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나무입니다. 자연을 좀 살려줍시다. 자, 아시겠습니까?